저희가 오늘 쇼케이스 이후로부터 방송 활동도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많은 작은 행사든 큰 행사든 저희는 정말 가리지 않고 열심히 초심 잃지 않는 걸그룹 바바 되도록 정말 노력하고 겸손한 정말 저희가 정상은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상을 바라보고 열심히 저희도 노력할 테지만 만약 정상을 올라간다면 저희는 정말 초심 잃지 않고 항상 겸손한 바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다짐하고 맹세하겠습니다. 네, 정말 겸손한 바바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1위 공약 같은 경우는 뭐 누가 얘기해볼까요? 뭐 1위 공약. 저희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할때 가끔씩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팀 중에서 한 명은 무조건 연습이나 하자라고 말이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1위라는 생각을 하기 전보다 일단 저희 모두가 다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생각하기 전에 연습부터 해서 실력을 제대로 갖추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기자회견 때도 똑같은 질문이 왔어서 저희가 막 정한 건데 1위 공약은 저희 뚜뚜 분들이 정하는 걸로. 네. 아, 좋아요. 좋아요. 정했어요. 네, 저희 1위 공약은 저희가 아닌 저희를 1위 할수 있게 만들어준 저희 뚜뚜들이 공약을 정하면 저희가 그걸 실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뚜뚜 분들이 정하시면 이제 바바분들이 공약을 실천하는 걸로. 네, 맞아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바바분들 이제 일어나서 멘트 인사 한번 해주시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다들 정말 진심으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진짜 정말 저희가 어떻게 오늘부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저희 정말 다시 한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가시는 길 정말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바주 바바! 지금까지 바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